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제가 근래에 사주 상담한 사례를 가지고 동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부하시는 분에게 여러 가지 실전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 이런 믿음에서 제가 올리는 것입니다. 오늘 사주도 제가 직접 상담한 건입니다. 90년대 초중반에 대한민국에서 유명했던 배우입니다. 여배우입니다. 근데 이분이 저를 좀 찾아왔습니다. 배우자, 그러니까 부부 생활에 대한 그런 근심, 걱정을 가지고 저를 찾아왔던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상담을 했고 지금까지 잘 서로 유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상담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을 가지고 제가 한번 동영상을 올리고자 합니다. 몇 년생인지 이것은 제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월, 일, 시를 가지고 이분의 배우자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아, 이런 경우에는 사주를 보는 순간, 아, 이분이 이혼하겠구나. 이혼이 성립되지 않는 건다. 이것을 금방 한눈에 볼수 있는 그런 사주였기 때문에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이분은 태어난 게 을사입니다. 일주가 을사였습니다. 을사. 여자분입니다. 배우자 자리에 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흔히 고란살 이야기합니다. 고란살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고란살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외롭다. 이렇게를 보면 그것은 사주서 정통 사주 상담 풀이가 아닙니다. 그냥 고란살은 있구나. 이렇게 참고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얘도 주변 세력에 의해서 깨지게 된다면 고란살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어난 달을 보니까 여기가 경진입니다. 경진. 태어난 달이 경진입니다. 제가 태어난 연도는 이야기를 안 하고자 합니다. 태어난 씨는 김효씨입니다. 김효씨. 자, 여성분입니다. 이분이 저에게 이혼 문제로 온 것입니다. 이혼을 해야 하냐 말았냐. 그럼 탁 보는 순간 이 사주는 절대 이혼이 성립되지 않는 사주다. 저는 그냥 한눈에 바라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절대로 사별은 할지언정 이 사주는 이혼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주 이 구성창에서 정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런 태생이 을사인데 만약에 신 이렇게 신묘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렇게 형성돼서 왔다면 이게 예를 들면 을전 자체가 이 본인이고 이게 남편입니다. 남편이에요. 근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들어와서 만약에 예를 들면 저에게 이혼 문제를 성립한 이야기를 질문한다면 저는 이런 태생은 당연히 이혼이 성립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저를 찾아오지 않아도 결국은 이혼할 것이다. 만약에 신묘가이나 신미에 해당이 된다면 더욱더 이런 경우는 이혼이 성립됩니다. 그러니까 못 산다는 것이죠. 남편과 살 수가 없다. 결국 이혼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근데 이 사주는 잘 나가는 남편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외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는 알았다는 거예요. 알고도 그냥 무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느라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이분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저를 찾아와서 결혼 생활 20여 년이 넘었는데, 훨씬 20여 년이 넘었는데, 자기도 새로운 사람이 눈에 띄어서 좀 만났다. 그런데 너무 마음에 든다. 기분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혼을 하는 게 좋은 건가? 이걸 저에게 물어본 겁니다. 이걸 물어보러 저를 방문한 것입니다. 경이니까 이것은 정관입니다. 정관. 남편이죠, 정관. 남편. 여기에 또다시 지장간에서 경금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남자를 상징해 줍니다. 진이라는 글자도 유금을 갖고 들어옵니다. 당연히 예를 들면 배우자에 대한 기운, 그러니까 남자의 글자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유명한 여배우였겠죠. 그래서 많은 남자들의 대시를 받고 또 많은 남자들의 사랑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사주다. 이렇게 그냥 사주서 보여주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 이게 남편인데,
이 사 속에 있는 젊은 인신사의 젊은 남자가 이 경금 자체가 자기하고 마음에 당긴다는 것이죠. 왜 당깁니까? 이 사 속에는 변화가 있다는 거죠. 따뜻함이 있다는 거죠. 따뜻함 속에 경금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남자냐. 꿀단지 같은 애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보여주는 사주죠. 왜 그러니까? 왜 화가 좋습니까? 진월이니까. 을목이 진월이니까 얘가 지금 원하는 것은 햇빛이죠. 활짝 자기가 꽃피울 수 있는 햇빛인데 남편은 물질적으로 큰 재물을 형성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남편이지만 여기에는 햇빛이 없다는 거예요. 빛이 없어요. 근데 이 속에서 햇빛이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운세 흐르면서 이 남자를 좋아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너무 괜찮죠. 왜? 다시 하기는 병화가 있으니까 이렇게 설명해진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제가 딱 듣는 순간 이해가 됩니다. 아,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구나. 그런 남편하고 살아도 큰 정이 없구나. 정이 없죠. 여기는 정이 없죠. 을격합을 하고 있어도 밑에 까놓고 봐도 큰 재미는 없다 이렇게 보겠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저에게 온 것입니다. 자, 만약에 똑같은 상황인데도 이게 여기는 저는 절대 예를 들면 이혼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고 실제 그렇게 설명했고 지금까지 그것이 정답으로서 효과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아니고 을사였다. 을사인데 만약에 여기에 경인데 태어난 달이 경인데 경인달이다. 이런 만약에 이 달은 양력으로 4월달인데 음력 3월이고 얘는 만약에 양력 2월 음력 1월입니다. 이런 경우에 만약에 왔다면 을경합이죠. 이런 경우 여기도 경금이 있죠. 이런 경우에 저기 왔다면 저는 100번, 1000번 이혼을 한다 이렇게 설명하겠죠. 왜 그럽니까? 한다면 이 을경합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사신 형사를 하고 있죠. 처음 천간은 합을 하고 있죠. 지지에서는 충이나 형을 한다. 이걸 뭐냐? 곤랑도화라 그럽니다. 곤랑도화. 천간을 합하고 지지에서 충이나 형을 할 때 처음은 좋으나 마지막에는 극하고 좋지가 않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인사 형사를 하니까 당연히 여기는 뭐냐? 깨지게 되겠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깨지고 결국은 이 남자를 선택해 가겠죠. 그러면서도 갈등, 이혼 과정에서 갈등이 심하다. 이 말은 뭐냐? 협의 이혼이 아니니까 이것은 결국 소송을 통해서 이혼이 성립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경을사에다가 만약에 그러면 여기다가 경이고 만약에 경신이다 이렇게 했을 때 경신이나 만약에 을사에다가 경자 만약에 경자월 있을 때 똑같이 을경합이고 여기서 사신형이고 경자가 들어왔을 때 얘도 또한 천간합이고 사신형이니까 이것도 깨진다. 결국 깨질 수밖에 없다. 대운에서 세운에서 결코 얘네들을 관두 그대로 묵인하지 않는다는 거겠죠. 결국은 깨지고 갈라설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을사에다가 경지이다 이거는 충이 없어요. 충이 없는데 왜 이 남자한테 가느냐. 이때는 이 을경이 을경합을 하고 있지만 너무나 춥습니다. 춥고 냉하다는 거죠. 결국은 뭐냐 이 경 속으로 병화에 있는 이 경 속으로 사 속에 있는 경금으로 간다 이걸 이야기죠. 그것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얘가 왜 이쪽으로 예를 들면 가지 못하고 결국 여기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느냐. 왜 깨지느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주 명략에서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돼서 나옵니다. 고서에 왜 이런 경우는 깨지고 안 깨지는가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나온다는 그런 면에서 사주 명략은 대단한 학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똑같은 건데 한 끗 차이인데도 이혼하느냐. 자, 이런 경우는 정말 정을 못 느끼죠. 살아도 평생 살아도 애정을 못 느끼고 삽니다. 여기는 뭐냐 지지고 볶고 많이 싸우겠죠. 지지고 볶고 많이 싸우겠죠. 여기도 결국 뭐냐면 소송으로 가겠죠. 여기는 뭐냐 협의이혼이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 여기는 소송. 여기는 뭐냐 도저히 이혼은 성립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이 사주는 지금까지 이혼을 안 하고 그 시기를 넘기니까 결국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에게 가끔은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여기에 있는 사 속에 있는 경금 자체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헤어지고 결국 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주에서는 이렇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이혼 문제, 부부 문제로 얼마나 고통받고 싸우는 사람 많이 있으니까 이혼을 할 수도 없고 하자니, 근데 상담하다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사연들 많이 접하게 됩니다. 구타 문제, 오히려 아내가 남편을 린치를 가하고 오히려 구타하는 경우도 그런 커플도 있습니다. 맞고 삽니다. 왜? 남편이 아내를 충분히 제지할 수 있지만은 너무나 극단적이고 또 그 문제가 더욱더 커지니까 차라리 네가 나를 때려라, 내가 맞고 있겠다 이런 남편도 제가 상담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대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겪는 사람들 많이 있죠. 문제는 뭐냐? 이렇게 결정적으로 깨질 거라면 저는 빨리 깨져라 이렇게 나오죠. 상담했을 때 그럴 때는 빨리 깨져라. 그러나 아닌 경우는 그 시기를 지나게 된다면은 이 겨울은 이혼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그것을 잘 알고 판단하시라. 판단은 개인 몫이다 이렇게 보겠죠. 만약에 이런 경우 왔다면, 이런 경우에 왔다면 저는 아 못 살겠네, 힘들겠네. 그러나 이 남자하고도 결국 뭐냐, 힘들 것이다. 애인하고도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겠죠. 당연히 소송, 그러니까 이혼 소송에서 많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단 하나, 이 기토라는 자체가 여기서 이 기토가 얘를 잡아준 거예요. 이 기토 때문에 결국 뭐냐, 얘가 예를 들면 이혼이 성립되지 않고 얘는 얘 때문에 이혼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 을목 자체는 여기하고 먼저 남편이 바람 피우고 했지만 본인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좋은 사랑을 나눴지만 결국은 뭐냐, 그래도 제자리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는 사주다. 그것을 태어난 시에서 기토에서 자리에서 이제 잡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금 자체가 너는 절대 내가 이혼은 안 된다. 네가 만약에 어떻게 나한테 이혼하자고 하든 나는 이혼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꽉 잡고 있는 것이죠. 사주 명리학에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닌 경우, 서로가 부부로 인연을 맺었지만 아닌 경우는 저는 오히려 더 일찍 서로가 각자의 삶을 사는 것이 좋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랜 세월 제가 상담해오면서 겪은 것입니다. 너무나도 악연은 부부의 인연을 맺고 있지만 악연은 사람의 뼈와 살을 갉아먹고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상담하러 오신 분 중에서 부부 문제로 극단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 상담하신 분이 또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망하는 경우 많이 접합니다. 제 상담 고객들입니다. 사별했는데 그게 뭐냐? 좋지 않게 사별하는 경우, 암 걸리든 아니면 스스로가 몸을 해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주상으로 악연, 그것은 서로가 오히려 일정한 선에서 선을 끊어주는 것이 오히려 서로에게 좋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이혼을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편이고, 이렇게 나오지 않는 사주는 저는 절대 이혼이 성립되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마음을 오히려 고쳐먹고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사주병약 이런 부분을 정확히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장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거의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주가 대단한 학문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